창조란 단순히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천재들,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아닙니다.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드는 맨땅에 헤딩하기식이 아닌 공식으로 새로움을,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창조 공식 스캠퍼를 통해서 성공한 신제품 사례를 소개할 겁니다. 처음엔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나온 그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그 어떤 원리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추출해서 9가지로 만든 것을 후에 다시 7가지 공식으로 간소화한 것이 스캠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가 막힐 때이 공식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신제품 기획이나 어떤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스캠퍼에서도 7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하여 5가지로 압축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아이디어 막힐 때는 대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더 대변이라는 세 글자의 공식을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아, 좀 지저분한가요? 네. 자, 그럼 더하고 빼기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볼수 있는 간이 의자와 바퀴가 결합되면 어떤 상품이 나올까요? 네, 앉아서 청소한다면 진공 청소기가 주지 못하는 다이어트 운동 효과까지 맛볼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스팀 청소기는 어떤 요소들 간의 결합체죠? 스팀과 청소기라고요? 아이고, 너무 직진하셨네요. 걸레와 청소기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는 국자에는 무엇이 결합된 걸까요? 힌트 드리면 점선 모양에 주목하시면 답이 떠오를 듯한데요. 네, 튜브죠. 기존의 일반 국자에 왜 튜브가 달렸을까요? 국자를 담은 국통이 크다면 어떤 불편이 따르는 거죠? 네, 그렇죠. 손잡이 부분까지 국에 젖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국물에 묻지 않도록 국물 위로 나와야 되겠죠? 부력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형태의 단순한 결합이었죠. 형태를 결합하면서 여기에 용도를 결합하여 국의 가치를 새롭게 높일 수 있다면 좀더 다양한 결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신사와의 특성과 등산화의 특성을 결합하면 출근과 퇴근 후에 신발의 용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용도를 확장하니 정말 다양하죠? USB에다가 병따개 모양을 붙인다든지, 물병에다 아령을 붙인다든지, 이게 병따개 회사에서 만든 건지, USB 회사에서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결합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지금까지는 더하기, 결합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나 평소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이 번거로운 것들을 빼서 고객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에서 키패드와 기능의 복잡함을 제거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고령층이 거의 사용할 일 없는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집어넣은 100만원대 스마트폰보다는 20만원대 실버 전용폰을 제공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겠죠. 날개를 뺀 선풍기는 상상하기 힘든 만큼 날개가 주는 부담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었죠. 사실 선풍기 날개는 갓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나 또는 가을 무렵에 이제 청소기 집어넣으려고 청소할 때 그때 상당한 불편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왜배 밑바닥 제거해서 투명하게 만들면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다는 부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포장지의 다른 말은 환경 파괴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제품에서 포장지들을 싹 벗겨서 제품에 충실하면 원가 가격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의식하는 이 성숙된 소비자의 니즈도 충족할 수 있을 텐데요. 뺄 것은 포장지뿐만이 아니죠. 브랜드도 벗기면 요새 가성비 중시하는 고객들을 자극할 수 있죠. 국내 이마트의 노브랜드 코너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대체하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품의 특정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현재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고객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발상법이죠. 식빵에 버터를 바르는 그 접촉 부위에 가장 평평하고 고르게 바를 수 있는 특성, 즉 따풀이나 다리매의 형태로 대체하면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제품의 일부 형태 대신에 이번엔 현재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나 성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괜찮습니다. 쇠젓가락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변형된 사례들 말이죠. 포스트잇도 사실 원래 개발 용도는 잘 붙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 접착이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잘 떨어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성질이 대체된 것이죠. 자, 스캠프의 마지막 단계, 변형하기는 확대, 축소 또는 뒤집기가 있습니다. 현재 제품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그 제품을 원하는 시장이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국 런던의 한 공원의 나무에 새들을 위한 아파트가 생겼네요. 인간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굉장히 축소한 거죠.
다양한 종류의 새와 곤충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로 만들었다는 점이 우리의 획일적인 아파트랑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아파트도 한 동에 여러 평수를 복합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파트 평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런 습성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4인 가족이 적합한 일반 세탁기 크기를 4분의 1로 축소한다면 어떤 시장이 생길까요? 네. 국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싱글층, 그러니까 1인 가구에 적합한 그런 세탁기 시장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세탁기 크기만 줄인 게 아니었어요. 개발진 누군가가, 벽걸이 TV처럼 아예 벽에 매달면 어떨까요? 라는 말에, 회사가 한번 도전해 본 거죠. 1인용 거주 공간이 좁은지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벽면의 진동과 소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결국 가볍게, 그리고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는, 그런 벽걸이 세탁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세탁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 컬렉션까지 만든 그런 회사도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상황에 접했다면, 여러분은 일어나서 유리창 커튼을 닫으실 건가요? 아니면 좀더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네, 그렇죠. 반대로 누우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품의 특성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신시장을 생각해보는 스캠퍼의 마지막 방법, 리버스입니다. 이러한 역발상의 신제품 성공 사례는 차고 넘치죠. 숙성을 본질로 하는 와인, 그래서 오랜 숙성이 곧 고가로 연결되는 와인을 만약 뒤집어서 저가로 한다면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캐주얼 와인이 바로 보졸레 누브죠.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만 전 세계에 출시되는 와인 말이에요. 전 세계 통틀어 이러한 싸고 신맛이 덜한 와인을 즐기는 시장도 매우 크다는 거죠. 양말이 만약 짝짝이라면 어떤 고객 가치가 있을까요? 네, 한 짝을 분실해도 또한 켤레씩 짝을 맞춰야 한다는 불편 해소되겠죠. 이렇게 뒤집어보는 역발상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겨 드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라면에 창조적 발상 공식 스캠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면과 짜장을 결합한 게 어떤 라면이죠? 네, 짜장 라면이죠? 네, 마찬가지로 라면과 떡볶이, 라면과 떡을 결합한 게 바로 라볶이, 떡라면이 되겠습니다. 결합에는 형태뿐만 아니라 용도의 결합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면의 일반 용도인 식사와 새로운 용도로서의 간식을 서로 연결하면 어떨까요? 과자처럼 간식거리로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뿌셔뿌셔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에서 스프를 뺀다면 어떤 시장에 적합한 제품이 나올까요? 네, 개별 스프 포장이 불필요한 대형 급식 시장을 겨냥한 이 벌크 단위의 라면 사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기름에 튀긴 일반 면발 대신에 쌀가루로 대체한다면 어떤 라면이 나올까요? 네, 건강을 생각하는 쌀가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쌀 라면이 되겠죠. 라면을 냄비가 아닌 컵에다 드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라면 봉지 대신 컵으로 대체한다면 어떤 라면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 생활 속에 이미 들어온 이 컵라면 말이에요. 라면의 크기가 큰 라면, 개수가 많은 라면 등의 이런 확대된 형태의 라면도 있고 반대로 작은 사이즈의 라면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라면의 일반적인 특성을 뒤집어서 나온 라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때 빅히트를 쳤던 하얀 국물 라면, 그리고 튀기지 않은 생라면 등이 대표적인 역발상의 사례죠. 만약 여러분 라면 회사들의 궁극적인 꿈의 라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면을 우리가 보통 먹기 위해선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꼭. 그런데 만약 역발상으로 차가운 물로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나온다면 그 편의성으로 인해서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라면 시장의 폭을 크게 또 넓혀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보온병이 없이 산에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편의성과 그 시장이 폭이 넓을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유익한 내용 되셨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하니까 격려의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고 행복,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